네,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형 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 목적은 우리가 그 2교시형 문제를 보고 목차를 어떻게 빨리 잡을 거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항상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용을 알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알면 당연히 좋은 답을 쓰겠죠. 그러나 쓰기의 기초는 내가 내용을 몰라도 쓴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몰라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교시형 같은 경우는 일단 목차부터 먼저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목차를 먼저 잡으면 제가 볼 때는 쓰기의 50%는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해야 되느냐? 각 단락별로 무엇을 쓸 거냐는 부분인데, 무엇을 쓸 거냐가 그 내용에 초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형식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표를 쓸 거고, 어디에 구성도를 그릴 거고, 저 그림을 그릴 거냐는 거죠. 표는 또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표는 3단표를 쓸 거냐, 4단표를 쓸 거냐. 또표 안에 들어가는 헤드라인은 어떤 문장을 쓸 거냐. 이 부분이 쓸때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연습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잘쓸수 있다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뭐 문제가 제가 몇 개를 발췌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에서 간단하게 제가 목차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쓸 거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목차부터 먼저 잡는 연습이 이번 시간에 주 목적이니까요. 자, 소프트웨어 산업과 건설, 자동차, 의료 등 타산업과의 융합이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안전한 소프트웨어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물어본 것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 규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정성 평가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어보는 게몇 개죠? 국제 표준 규격과 소프트웨어 안정성 평가 기법에 대해 설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증하는 방법, 총 3개를 물어봤죠? 목차를 어떻게 잡느냐? 일단 3단락에 뭐 보낼 거부터 잡습니다. 그 다음 2단락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 1단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4단락을 잡습니다. 그러면 물어본 게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본 거는 일단 물론 변칙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가장 기초는 물어본 것들은 전부 2단락, 3단락에 다 집어넣읍시다. 일단은 물어본 내용들은 전부 2단락, 3단락에 다 집어넣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목차 잡기입니다. 자, 물어본 게 여기까지고 요거죠. 근데 요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2단락으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3단락으로 보낼 겁니다. 무조건 물어본 거는 3개면은 2, 3단락, 2개도 2, 3단락, 4개도 2, 3단락. 하여튼 물어본 거 4개 이상 물어보는데 5개 이상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4개까지는 무조건 2, 3단락으로 다 나눠서 씁니다. 물론 다른 변칙을 쓸수 있지만 일단 기초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단락은 어떻게 될 거냐? 요 상황 설명한 요 부분을 1단락으로 잡을 겁니다. 1단락 잡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2, 3단락 넘어올게요. 국제 표준 규격에 대한 설명은 2단락 가가 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안정성 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은 2단락 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단락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단락에도 가나가 있을 텐데,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증하는 방법은 3단락 나로 보내게 되고, 3단락 가에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보증의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증하기 위한 어떤 특징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좀 한정지어 주는 것으로 저는 3달러 가를 목차 잡을 겁니다. 그리고 1달러는 요 부분을 요약한 것을 1달러 잡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화 추이, 이런 것들로 제가 1달러 목차를 잡고, 1달러 가에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한 변화가 왜 급증하고 있느냐를 나달랄하게, 요 부분을 요약한 도식 부분을 나달랄하게 기술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목차를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104회 4번의 4회 104번 4교시의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 있는 문제입니다. 정적 해싱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버플로우 처리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성능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돼 있죠. 우리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개를 물어봤죠? 오버플로우를 처리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법 두 가지를 제시. 요 부분은 2달락. 성능 관점에서 비교 설명 3달락을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2달락, 3달락, 특히 3달락을 먼저 잡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2달락, 3달락 보내면 됩니다. 3달락의 경우에서 성능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는데 이것만 쓸 수가 있나요? 성능 관점에서, 그럼 성능 관점이니까 성능 관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이걸 3달락 과에 쓸 겁니다. 3달락 과에 정적 해싱의 오버플로우를 처리하기 위한 성능에 대한 부분을 특정 지어준 것을 제가 3달락 과에 처리할 거고, 3달락 나의 그가 달락의 특정 지은 부분을 중심으로 성능 관점에서 비교 설명을 할 겁니다. 비교 설명할 때 당연히 이 전형적인 기법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오버플로우 처리하는 전형적 기법은 정적 해싱에서 오버플로우 처리하는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게 물론 2달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달락은 답이 있는 문제고요. 2달락 가에 가나를 이용해서 기법 하나, 기법 하나하나를 나열해 주는 것도 괜찮고, 2달락의 가에는 전형적 기법 정의 두 개를 표로 나열해 주고, 나달락에는 비교표를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1달락 어떻게 할 거냐, 1달락. 1달락은 정적 해싱에 대한 부분과 정적 해싱의 오버플로우 부분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것이 1달락으로 오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